여기 계셨군요. 알리미를 터치해 임무를 수락하세요. 수락 버튼을 누르세요. 성물이 새 주인을 선택하는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. 의식을 성공하기 위해선 준비가 더... 세드릭님이 도와주실 거예요. 세드릭님에게 가방을 열어보세요. 여기 있는 퀵 슬롯을 터치해서 퀵 슬롯을 아래로 드래그... 알리미를 터치해 자동 이동을 사용하세요. 몸은 어떤가? 기란성 전투가 있었던지 내가 보기엔 아주 모르겠네. 이 상태로 회색 기사단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지. 여기를 터치하면 자동 전투를 할 수 있네. 아직은 평범한 배기단 출신 훈련은 이제 시작일세. 체력 회복제 여기를 터치해 체력 회복제를 이제 버그베어를 쓸어드릴 차례네. 여기를 터치해 카메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네. 나쁘지 않았네. 여기를 터치해 목적지로 확인 버튼을 누르게. 준비가 된 것 같군. 성물의 의식을 위한 특별한 재물을 구해 디미틀 안에 가지고 가방을 열어보게. 여기 있는 스킬북을 사용하게. 스킬창을 열기나 원하는 스킬을 퀵 슬롯을 터치해 스킬을 등록하게. 퀵 슬롯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네. 가르쳐준 건 도장에 전해오는 유서 깊은 기술일세. 할 시간이네. 기다리고 있었어요.
이제 성물의 의식을 말하는 손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인 하사드 신상 앞에 존경을 표하고 기도하세요. 성물이 그대를 선택했어요. 의식을 무사히 끝냈나 보군. 너는 힘을 계승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야. 여기를 터치하면 정령탄을 사용할 수 있어.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섬의 스승인 엘프들이었지. 이제 내가 알려줄 차례니 다시 돌아와. 계승자의 힘을 자유롭게 다루기 나라야. 넌 운명에 선택되었지만 너 또한 여기를 터치해서 상점창을 열어봐. 클래스 소환 한 여기를 터치해서 스크롤을 내려서 주의사항을 끝까지 확인해. 아이아를 줄 테니 구입해봐. 힘을 갖는 것도 되돌리는 것도 너에게 달렸어. 의식을 성공하고 스탈리스에게 인정받기는 졸업이 걱정스러운 제자 하나일 뿐이지. 말하는 초원으로 가서 코벌들을 쓰러뜨리게. 말하는 섬에 졸업과제를 할 때가 된 것 같고. 좋아, 합격 일사.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해도 좋네. 하인님은 기란성을 되찾을 때 그날까지 긴 여정의 친구가 되어 가방을 열어보세요. 아가시온 카드를 사용하세요. 여기를 터치해 메뉴를 열어 아가시온 창을 열어보세요. 획득한 아가시온 소환 버튼을 눌러 아가시온을 소환하세요.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군요. 아, 출발합니다.